자, 2018년도 11월 7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세를 주다가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끝났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장중에 아주 강한 반등권을 주다가 오후장서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하락장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서 끝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오늘 수익률을 먼저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11월 7일 주식 전업 투자 111만원 수익해서, 자, 한번 보시면 한 달, 이번 주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전업 투자 시작한 지 한 달째 됩니다. 한 달. 자, 한 달째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시간이 나시는 분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이유.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요, 종합주가가 여러분들이 뉴스 내용하고 전혀 틀리죠. 자, 전혀 틀립니다.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마다 그런 거 절대 믿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분석하는 종합주가가 하락장이 왜 터졌는가, 뉴스를 보고 제가 거래를 했는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저희 카페에서는 연일 적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뉴스를 보면서 조목조목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올리신 수익률이 지금 두 명밖에 없어 가지고요, 일단 두 명 것으로 녹음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주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주님 나이는 지금 60 중반 정도 됐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아침장에 주가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어요. 시초가에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시초가에 얼마가 오르지 못하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그렇게 해서 37만 9천 원의 수익을 냈고요. 주가가 이제 아침장에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방 압력을 받을 때 다시 추격 매수해서 한번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11시에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합주가는 연일 급등을 하고 얼마 정도를 돌파를 하는 구간이었냐면요, 종합주가가 2095를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구간을 돌파를 하면 오늘 추가 상방이 더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시 한번 추격 매수 들어갔고요. 자, 그 구간이 한번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하락장이 올 때에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해서 73만 6천원 약 3.1%의 수익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수익이 좀 났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는 맛이 아주 삼삼합니다. 방장님의 리딩과 회원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 이 우주님은 직장인이기 때문에요, 장중에 두 번 세 번 정도밖에 들어오질 못하고요,
수익 내고 난 다음에 또 일 나갔다가 일 나간다 이러고서 잠시 나갔다가 또 몇 시간 후에 점심시간에 잠시 빼꼼 얼굴 들이밀고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회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원님이 우주님, 기쁨님과 함께 너무 잘한다, 저도 좀 가르쳐달라,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냈고요. 자, 아침장에 37만원 수익이 다가 아니었네요. 왜냐하면 회원님들이 이 매수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 대박이 났습니다. 매일 돈 버는 능력이 특출나십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하죠. 이렇게 제가 덕담을 해드렸는데, 자, 이 우진님 같은 경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저를 만나신 지 지금 약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다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고요. 더 이상은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먹다가 정말로 이 시장에 고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웹페이지를 검색을 하다가 저를 만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를 만나셔가지고 1년 내내 아주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주식 전업 투자를 방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아우님, 내가 꼭 직장 생활을 지금 다니기는 하는데 아우님 방송을 내가 못 들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잠시 들어와서 내가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았을 때, 형님 무조건 하십시오. 방송을 자주 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 이 종목은 매수 후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무조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믿고 주식 투자를 한 거고요. 전업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매일 몇백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제 붉은 태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노후 걱정은 안 한다. 노후 걱정은 정말 안 한다. 노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산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가끔마다 보내셔가지고 붉은 태양 아우님의 건강이 앞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주고 살릴 그런 능력을 갖고 사시는 분이니 절대 몸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저희 이 우주님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군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주님. 뭐 군주님이 뭐 달리 있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군주지, 이래가면서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군주님의 건강이 만 백성을 벌어먹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 몸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우님, 이러고서 저한테 가끔마다 저보고 군주님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튼 우주님 오늘도 111만원 수익 냈고요. 이제 혜엄님 정신 못 차렸어요. 혜엄님도 지금 여성 회원인데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저를 만난 지 지금 벌써 한 6년째 되는데 저를 만나기 이전에 서울에서 아주 5시간을 버스를 타고 저를 찾아 신안까지 제가 유배생활 간다, 귀향살이 간다, 세상하고 등을 지고 유배생활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카페에다가 글을 썼을 때 혜영님이 저 전라도 신안까지 버스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던 친구입니다.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6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만나고 있는 회원님인데, 이 회원님이 여성 회원이고 저를 왜 찾아왔냐면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진 것 같아요. 빚을 많이 져서 집안에 희망이 없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돈이 얼만데 그 아버님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벌써 6년 전이네요. 자,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이고 30대 중반이고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컴퓨터 화면은 못 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무선 이어폰을 샀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방송 중에 무선 이어폰을 귀에다가 꽂고 하루 왼종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니까 어느 날 팀장님이 이번 주에 호출이 온 거예요. 너 뭐 하는데 귀에다가 그렇게 날마다 꽂고서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한번 호출을 당해서 한번 되게 혼났답니다. 이실직고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경력이 오래되다가 보니까 월급은 굉장히 많이, 여성치고는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한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자가 30대 중반 나이에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데 한 달 월급이 350에서 400만원 급이면 많이 받는 거죠. 거의 임원급으로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겠죠. 이유 없이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줄 리는 없고. 아무튼 대단한 여성인데요. 호출을 받고 난 다음에도 어제 그저께 이틀 잠시 주춤주춤 하더만, 자, 오늘은 또 방송을 잘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더니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방송을 귀에다가 꽂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183,560원 수익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219,191원 이렇게 수익이 나서 오늘 총 수익이 40만원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402,751원이 수익입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리딩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알듯 모르듯 하다가도 모르겠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이만큼 수익 실현했습니다. 내일은 좀 오르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수익이 제일 좋다, 수익 축하한다 라고 제가 덕담했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 저보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원님은 제 건강이 제일 문제죠.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강하셔야 자기네들이 돈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조금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막 채팅창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냥 화들짝 놀래고 무슨 일인가, 우리 선생님 몸 아프시면 안 된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막 그냥 채팅창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꼭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병원에 장 끝나고 갔다 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몸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우주님 직장생활하랴 수익내랴 이제 다 알죠. 직장생활하랴 수익내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번 주에 팀장님이 호출이 와서 너는 직장생활하는데 뭐하는 거냐, 갑자기 앉아가지고 하루 왼종일 이어폰 꽂고 뭐 이러면서 한번 혼이 났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주님은 잠깐 오늘도 한 두 번 세 번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일절 참여를 할 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주님은 잠깐 들어오면서 그냥 방송만 듣고 채팅창에 참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최고다, 고수 같다 라고 이렇게 글 썼고. 자, 오늘 이제 기쁨님 수익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단 하루도, 지금 한 달이 다가오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방송 한 달, 전업투자 방송 한 달째인데요.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보신 분들, 그리고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이 수익률이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 왼쪽에 이 760일 동안의 수익률, 자그마치 2년입니다. 2년.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100만원 갖고 1억을 버는데 초단타를 쳐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무한 도전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데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제가 단 하루도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왼쪽에 이 2년이면 날짜로 며칠입니까? 2년이면 730일 아닙니까?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이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주식을 중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 중장기 투자를 하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중장기 투자를 했고, 제가 2년 동안 홀딩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500% 1000% 수익이 넘은 종목은 전부 다 수익 끊었고요. 나머지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지지 않은 종목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가?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2018년도 6월 30일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자, 730일 동안에 여기 딱 하루 있죠. 요 날이 6월 24일 날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는 날, 제가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을 자신이 있는데 이날만큼은 내가 활용점정으로 파란색을 한번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36,000원을 손절을 제가 일부러 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 이게 바로 전업투자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손실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지금 한 달 방송했는데 단 하루도 손실 없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종합주가는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또 하락장이 왔는데 강하게 상승을 주다가 주가가 빠졌는데 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렇게 한 달 내내 수익이 나는가?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런 뉴스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오늘은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에 코스피 2100을 놓쳤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북미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상승한 코스피는 이날 오전 2100을 찍기도 했다. 하지만 2시가 넘어서, 자, 제가 분명히 반론을 제기합니다. 2시가 넘어서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가 됐다 라고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하락 전환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잠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론을 제기하도록 할 텐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2시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자, 아침장에 강하게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자, 11시에 이미 오늘의 고점을 때려 맞은 겁니다. 오늘의 고점을 때려 맞고 장중에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하락에 상승에 반복을 하면서 오늘의 고점을 못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게 2시서부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이미 11시에 이미 하락장이었었습니다. 왜? 거기가 고점이니까 하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저희 카페에서는 왜 하락장인데 오늘 수익이 났는데, 지난 한달 내내 뉴스와 상관없이 수익이 났는데, 북미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전환 그대로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틀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날 일이 없잖아요. 자, 근데 남북 경협주들이 급락했다. 요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건 개별 종목이니까. 요거는 뭐 북한발 북미회담하고 이런 호재에 따라서 움직임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남북 경협주가 급락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 뉴스가 틀렸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뉴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북미 회담 연기 FOMC 경계감에 확대된 증시로 인해 가지고 또 하락했다라고 여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락 반전. 자, 여기도 이제 보면은요, 미국 중간선거가 2시쯤에 윤곽이 나왔잖아요. 2시. 자,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니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1시에 이미 꼭지점을 딱 때려맞고 주가가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은 겁니다. 꼭지점을 딱 때려맞고 계속 하방 압력이 오면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2시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미 미국 이 고위급 회담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친 겁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제 이야기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다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절대 수익이 날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은 뭐다 똑같은 뉴스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 코스피 북미 회담 연기 돌발 악재의 하락, 남북 경협주 하락장, 돌발 악재를 만나서 하락했다. 북미 회담 연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서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혀 아니다. 코스피 지수가 북미 회담 연기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서 하락한 게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문제가 돼서 하락한 게 아니다. 이미 11시에 고점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오늘 올라갈 수가 없는 장인데, 중간선거가 문제가 생기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락장입니다. 아침장에. 그래서 하락을 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주가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 빠진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요. 자, 11시인데 왜 하락장인가? 11시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거든요. 야, 여기 땡땡땡 오늘 못 넘어가면, 땡땡땡 오늘 못 넘어가면 지금서부터는 무조건 하락장이야 라고 11시서부터 제가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못 넘어가면, 코스닥이 아침장에 강하게 올랐거든요. 강하게 올랐는데 앉아가지고 11시서부터 고점을 때려맞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땡 원, 단 5원도 못 올라가면 오후장에는 무조건 하락장이다 라고 제가 방송을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우주님이 그 방송을 듣고 장중에 매수를 해가지고 73만 원의 수익, 대박 3%를 터트린 겁니다. 이제 이해를 가시죠? 북미 회담,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하락장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저런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이 전업 투자에서 돈을 벌 수도 없고 매일 속고 산다라는 거, 속고 사는 인생, 야바이 시장, 이 금융권은 날마다 야바이 시장이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을 눈탱이를 치는 곳이 바로 이 금융권이고 이 주식시장이다. 그것을 흔들어 제끼는 게 바로 뉴스다 라는 그날의 이슈, 그거 갖고 주가를 흔들어 대고 월가애들이 장난을 치는 거다 라는 거,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